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 평소 이제 우리 북악 포럼을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은 있는 것 같아요. 나라 사랑에 대한 그거는 제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말로만의 나라 사랑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면에서 정말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나 또 저나 지금 더워서 잠 못 이루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참 많을 텐데, 저도 36년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유라시아를 이제 많이 다니게 되었고, 지금과 같이 참 걱정이 되는 때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째 돼가고 있고, 또 중동에서도 사실상 전쟁이 터졌고, 또 이게 중국의 어떤 국내 문제도 심상치가 않고, 또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까지 가가지고 북한을 또 자꾸 이제 끌어들이는 거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그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 하면서 이제 나토의 어떤 그 안보의 어떤 그 커버 범위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하고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의 가장 그 안보를 위협하는 네 개의 악의 축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도 지금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좀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직접적인 참여를 해왔고, 최근에 또 러시아, 북한 관계 강화를 해가지고 더욱 우리가 또 참여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전 세계에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가 두 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유라시아 서쪽이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라시아 동쪽이 한반도예요. 우리는 이미 전쟁을 한번 치렀고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재발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좀 국내도 정치를 잘 알아야 되듯이 국제정치도 이 지정학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정학을 안다면은 지금 누구든지 우리가 잘못 이루는 상황이 볼 수밖에 없고,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또 다른 크라이시스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이제 메가 트렌드고,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이제 챌린지인데, 저는 뭐 늘 이렇게 일곱 가지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큰 챌린지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메뉴에가 그 FEW 하면은 뭐 영어도 퓨어 하면은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이게 이제 푸드, 에너지, 워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남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미 지정학적인 리스크 하는 거고,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저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는 뭐 저도 러시아 10년이 있었지만, 러시아는 뭐 저는 10년, 20년은 이제 국력이 후퇴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더 본격적인 챌린지는 미중 간의 이제 경쟁과 갈등일 텐데,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좀 잘 매니지 하느냐. 그리고 뭐 기후변화, 또 유라시아는 통합이 됐다가 분리가 됐다가 계속 이런 현상을 반복하고 있는데, 유라시아 결국 5대양 6대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라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맥킨드 같은 사람은 유라시아를 제패하는 나라가 글로벌을 제패하는 거고, 또 유라시아를 제패할 수 있는 나라는 유라시아 아래에 있는 그 허틀랜드 심장부가 있어요. 그 심장부를 제패하는 나라가 유라시아를 제패할 거다. 자, 그러면은 유라시아 안에 그 심장부 허틀랜드가 어디냐? 브레진스키가 그게 동유럽이라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동유럽이고,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동유럽, 뭐 폴란드, 뭐 체코 다 열 나라 다 합쳐도 우크라이나의 포텐셜이 훨씬 커요. 그래서 저는 대사할 때
그 우크라이나 시엘리 포인트를 허틀랜드 중에서도 허틀랜드다. 그렇게 이제 좀 세인지를 하는 했고. 자, 그리고 우리 사자산업혁명 잘 알고. 그리고 이제 이 도덕과 가치 간 정체성의 혼란. 이게 주로 이제 선진국에 해당되는 얘기고, 최근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뭐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그 크리스찬을 떠나서 이거 보니까 너무 기괴해요. 유럽이 다 그런가 했더니, 런던 올림픽 개막식하고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은 너무 수준도 있고 감동도 있는데, 이 프랑스는, 저도 프랑스도 근무했는데, 너무 이상하게 지금 그 변질 돼가고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문학적인 그 크라이시스, 이건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좀 병이,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은 그 본인의 권한과 함께 책임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책임은 나 몰라라고 권한만 강조한다든지, 자유의 본질에 떠나가지고 방임이나 방종이나 방탕으로 가면은 망쳐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런 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적인 위기, 이 정신적인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혁명과 무브먼트 시대 같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아는 얘기들 쭉 통합을 한 건데, 레드 레볼루션 공산주의 알죠? 그죠? 블랙 레볼루션, 이거는 이란, 사우디 같이 모슬렘 수출하는 혁명을 블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인보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공산주의. 예. 그리고 이제 핑크 타이드, 이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이 좌파 포퓰리즘. 이것도 굉장히 큰 중남미의 트렌드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꿀꿀한 혁명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혁명도 있더라. 저는 그게 블루 레볼루션이라고 봐요. 자, 이게 우리가 1950년도 유라시아 지도입니다. 이 전 빨간 가운데 이 조그만한 파란색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블루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한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하고 서방 간의 패권 경쟁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러시아가 대변하는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미국 서방이 대표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 간의 어떤 큰 컨플릭트였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승리했을 때는 저는 블루 레볼루션이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까지 확대될 거다. 또 반대가 될 경우에는 아까 같이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유라시아가 변할 거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정말 큰 판이다. 그리고 이제 모랄하고 스피리추얼 무브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CSR, CSV 하는 거, ESG 하는 거 뭐죠? 결국 복잡하, 간단하게 말하면 착하게 살자는 거고, 투명하게 살자는 거고, 나누고 성기자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윈윈 하자는 거고, 굉장히 저는 이거는 긍정적인 무브먼트다. 또 하나는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추구하는 게 다섯 가지 P였어요. 첫 번째 P가 이제 Peace, 평화고, 두 번째가 이제 Prosperity, 번영이고, 세 번째 People, 인간 안보, 네 번째가 Planet, 환경에 대한 거고, 다섯 번째가 Partnership이에요. 그래서 이 SDGs 추구하는 다섯 이 비전만, 이거는 굉장히 참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따지면 너무너무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이렇게 잘, 지원하에 선방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3년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6월하고 7월에 이제 외교적인 이벤트가 정말 많았어요. G7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르망디에서 이제 75주년 성전 기념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서방 정상들도 모였고, 또, 스위스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피스 서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이제 전후복구 포럼이 한 100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URC도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7월 9일에서 11일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푸틴이 거의 히틀러 대열로 지금 성격이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는 러시아하고 EU, 나토 전쟁으로 이제 확대가 됐고, 그래서 EU나 나토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결코 유럽하고 분리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서포트를 물리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원을 다 하겠다. 지금은 뭐 입만 열면은 400억 유로가 우크라이나에 탁탁탁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서방도 러시아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 한국 전쟁하고 비슷한 그런 딜레마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푸틴 대통령의 앰비션 시나리오는 실패했다. 오죽하면 지금 그 러시아 분들이 지금 전차 장갑차가 없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전쟁하고 골프 카트 타고 전쟁을 하고 북미카 그거 갖고 나와서 하고 중국 그 집차 나와서 하고요. 지금은 쏘밀 수가 없어요. 드론이나 위성이 다 정찰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다 이게 투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걸 봐서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 상당한 데미지가 컸다.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6월 중순까지 러시아 병력의 피해가 얼마냐? 미니멈 46만 2천에서 맥시멈 72만 8천까지 봐요. 자, 이게 얼마나 큰 피해인 줄 압니까? 구소련 때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10년을 침공했는데 10년에 전사자가 5만 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완전한 사망자 1만 5천 명 포함해서 이게 불과 2년 반 만에 10배 이상의 지금 피해가 있는 거는 과거의 어떤 이게 100년 전쟁하고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마무리라는 게 그 러시아는 너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또 우크라이나나 서방도 뭐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될 단계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정치 차원에서 사실 중국의 잠재적인 그 적은 러시아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적은 서방이에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의 두 적들이 싸워가지고 둘 다 이제 폭망하면은 중국한테는 너무너무 이게 좋은 시나리오죠. 그죠? 그러나 뭐 러시아 리더십도 그렇고 서방도 그렇고 그렇게 멍청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이제 갭도 많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둘 다 망할 수가 있고 그 가장 그 어부지리할 게 중국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태를 허용해서도 안 된다. 자, 뭐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뭐 변수가 많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대선 같아요. 예, 그 푸틴 대통령도 정말 이거 출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미국 대선이 굉장히 문제점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미국하고 EU하고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 엄청나게 전폭적인 지원이 이제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새로운 전선이 이제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을 때 미국도 상당히 좀 쉽지 않고 서방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도 앞으로 어떤 그 분명히 변수가 될 거다.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적인 상황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가 정규군을 데리고 러시아의 본토를 이제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순식간에 뭐 15km까지 이제 진격을 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허술하다는 거 하나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중에 그 러시아 본토까지 그 공격할 정도면은 그만한 자신감이라든지 또 최소한 그 성동격서라든지 이런 그 전략과 전술의 어떤 그 장점 약간의 좀 그런 자신감 그래서 저는 뭐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을 다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상당 부분은 찾아보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한반도 모델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러시아가 한반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핵무기예요. 또 핵무기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거 그 핵발전소를 가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점령을 하고 그래서 이게 전쟁하다 보면은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너무 지금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그게 유럽에서 제일 커요. 그 원전이.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제2의 체르노빌이 했다 이러면은 뭐 이제 그때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에스컬레이션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가장 걱정되는 거는 이 원전. 원전 이게 안전 문제를 이렇게 어떻게 좀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IAEA에서도 자기들이 관리하겠다는데 러시아가 허용을 안 해. 그래서 자의든 고의든 사고든 뭐 의도적인 간에 그 원전 인해 가지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책임은 러시아가 사실은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그 핵 문제하고 원전 안전 문제 이거는 뭐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사안이다. 예, 하여튼 뭐 앞으로 뭐 전망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작년 12월 타스 통신하고 인터뷰할 때 2024년은 한반도하고 대만의 무력 분쟁 가능성이 많다. 자, 한국의 그 외교부 장관이 이런 얘기 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10월 7일날 그 하마스 뭐 헤즈볼라 중동 그 분쟁이 우연히 일어난 걸로 보세요. 이게 러시아와 이란의 저는 합작품이라고 봐요. 어떻게 그 게릴라 단체가 정규군 이상의 작전하고 그 미사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정말 그 10월 7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엄청나게 재미를 봤죠. 모든 관심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중동으로 쏠렸고, 또 미국이나 EU의 지원도 많이 중동 쪽으로 좀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러시아가 필요하면은 대만이 됐든 한반도가 됐든 제2, 제3의 분쟁 지역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 그만큼 이게 제국이 무섭더라. 예. 예, 그래서 뭐 저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뭐 예방하고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 두 번째요.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도 3년 7개월을 했는데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중국에 지금 주니어 파트너로 전략하고 있다.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톡 총영사하면서도 러시아는 그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러시아가 제일 혐오하고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이 중국이에요. 그건 푸틴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근데 워낙 지금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고 고립되다 보니까 중국하고 자꾸 이제 뭔가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근데 중국은 그 진출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 이 삼투압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본이 들어가요. 두 번째는 기술이 들어가요. 세 번째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경제 식민지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동 러시아는 옛날에 청나라 때 상당 부분 중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이제 그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화 해가고, 러시아가 또 한 번의 어떤 그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를 겪을 때 또 중국이 이제 이건 우리 땅. 네, 그런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 경우는 우리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이 극동 러시아가 이제 중국의 동북 4승, 동북 5승이 된다는 얘기고, 이러면 우리하고는 이제 통일하고는 영영 물건 가기 때문에 저는 요 트렌드를 우리가 굉장히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는 러시아가 요번에 입은 그 데미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가 치러야 될 그 페널티 혼란, 내부적인 혼란 무질서, 또 여차하면은 러시아 안에 있는 소수민족 분리 독립하겠다고 이런 그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첫 번째 그 중에 하나가 체첸이에요. 체첸은 이미 러시아하고 두 번의 전쟁을 치른 나라고, 지금 푸틴이 너무 지금 무모한 모험을 하는 게 정규군이 안 되니까 지금 용병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지금 파워풀한 용병이 체첸이에요. 그 병력이 무려 7만 명이에요. 근데 체첸 애들이 원래 싸움을 잘해. 거기다 완전히 정규군하고 그 무장하고 실전 경험까지 갖게 하고, 푸틴 대통령이었던 그 리더십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저거는 독립하겠다고 외칠 나라들이고, 또 그 주변에가 다 모슬렘 국가들이고, 또 모슬렘 뒤에는 다 이란, 사우디 다 또 뒤에 또 빅브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너무 또 약화되고 혼란을 겪어도 굉장히 유라시아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경우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다. 그 다음에 중동 문제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 중국하고 러시아 두 나라가 다 동시에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러시아는 분명히 어떤 시기든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지만 러시아는 큰 아마 페널티를 치를 거예요. 중국도 보니까 지금 굉장히 국내 문제가 안 좋고 앞으로 이제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서방에 이제 봉쇄 내지는 중국 견제가 높아질 텐데 중국이 또 우리하고 비슷하게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에너지하고 식량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서방에서 중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컨테인을 하고 그렇게 할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데 그런 그 어마어마한 또 빅뱅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외교안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설마 예, 그렇지만은 지금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게 불안한 현장을 통해서 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크라이시스가 있는지 그런 걸 갖다가 비주얼라이즈 해보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그 위기는 그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금융 위기, 무역 위기,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한테는 현실적인데.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거는 우리가 대외적인 챌린지 뭐 크라이시스는 알겠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어떤 이 컨플릭트 같은 디바이드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념 갈등이라든지 이 외교안보는 이게 정치화하면 안 되는데 이념화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도 우리가 좀 눈뜨고 좀 잘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안보의 모럴 헤즈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이번에 유럽에 보면요 이 방산이 다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이제 다시 전쟁이 있겠냐 해가지고 뭐 독일이 뭐고 지금 방산 다 클랩스 돼가지고 이제 러시아 전쟁을 피부를 느끼니까 뭔가 이제 재무장하고 분비를 갖춰야 되는데 방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인 방편으로 지금 방산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우크라이나에 방산을 돌려가지고 일부는 유럽으로 쓰고 일부는 자체적으로 쓰고 그래서 유럽도 안보의 모랄 헤즈드가 독특한 페널티를 치르고 있다.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이 뭐냐? 이것도 긴 얘기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독립전쟁이라고 봐요. 30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독립이고, 반쪽의 독립이었어요. 이 외교안보에 대한 주권은 확보를 못했어요. 예. 이번에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20년 전부터 우리는 유럽화로 가겠다 하는데 푸틴이 러시아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한테는 이게 저도 러시아 10년 하고 있지만은 이 같은 한민족 남북관계를 보시면 돼요. 같은 민족인데 핵심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은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우리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한때 큰 플래카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freedom is our religion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도 그런 자유라는 우크라이나 핵심 가치를 지키겠다는 이 열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러시아 차원에서는 푸틴이 늘 얘기하는 대로 소련의 제국의 어떤 영향권을 부활하겠다. 20세기에 지정하게 최대 비극은 소련의 붕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미국하고 이제 서방 차원에서는 우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는 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였던 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엔이란 말이죠. 예. 그 유엔의 어떤 핵심 가치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오듯이, 영토, 나라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주권하고 독립하고 영토를 리스펙트 하는 게 유엔의 핵심 가치예요. 근데 푸틴이 하는 방식은 뭐죠? 그냥 군사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영토 변경을 마음대로 시도하는 거. 이거는 유엔의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 거다. 자, 글로벌 차원에, 우리가 200개의 지금 유엔 회원국이 있는데, 그 중에 확실하게,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는 50개예요. 대한민국 포함해서. 그리고 한 10개 나라는 친러시아야. 아까 이제 불량국가들. 그 150개 나라는 그냥 굉장히 중립이에요. 예. 자, 그렇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 향배에 따라서 이 회색 지역에 있는 중립 국가들 150개도 영향이 있었고요. 누가 있습니까? 유엔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각자 도생이 되고 약육 방식이 되고 전 세계는 다시 한번 전쟁의 시대로 간다 이거죠. 각 대륙별로 러시아 같은 골목 대장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푸틴의 저런 사례가 이제 하나 알려지면은 힘이 있으면 그냥 이거 내꺼 해가지고 막 영토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150개 회색 국가한테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가 사태가 영향을 끼치는 거 뭐 많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비전은 뭔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거 대응을 해야 될지. 저는 첫 번째는 뭐 작년에 7월 15일 우리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수결 이후에 우리 대통령으로 첫 방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전쟁 지역에 우리 국가 원수가 간 첫 방문이에요.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 리스크 테이킹을 했고,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우리 헌법에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지키는 걸 저는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뭐냐면은 우리 한강의 기적이 있듯이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르 강이라는 2000km 어떤 그 어마어마한 강이 있어요. 그래서 드니프르 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 이거 좀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더십은 서슴치 않고요. 자기들은 동유럽에서 제2의 대한민국이 되고 싶다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제2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제2의 어떤 아바타, 코리아의 아바타가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제2의 베트남이다. 이거는 뭐 베트남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한 3만 개 진출해가지고 베트남 GDP의 25%를 차지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적용을 해보자. 베트남도 3만 개 갔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EU라는 그 고급 시장을 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우주 항공 그 대국이에요.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보다 더 과학 기술도 앞서 있고 IT도 대국이고, 또 이번에 보셨지만은 굉장히 그 결기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저는 앞으로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포텐셜이 있는데 인건비는 베트남 수준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유럽의 최고의 제조업의 허브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한 뭐 2만 개, 3만 개, 5만 개 한국 기업을 진출해 가지고 K단단을 만들어서 뭐 일본은 우크라이나 나머지는 그 EU하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커버하는 이런 그 제2의 베트남 전략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이고. 자, 뭐 우크라이나가 왜 가능성이 있냐? 뭐 저는 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제가 작년 12월 10일하고 금년 6월 12일 날 그 짐 로저스 회장님을 두 분을 접대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정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대가의 통찰과 컨설팅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분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펀더멘탈이에요. 펀더멘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펀더멘탈이 좋은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우크라이나 지금 아까 그 EU, 나토의 어떤 서포트라든지, 그 우크라이나도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큰 그 변화가 있죠. 그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는 그 3대 족쇄가 있었고, 이 전쟁을 계기로 3대 족쇄를 탈피하게 됐다. 대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한테 외교안보 주권을 확보를 했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내적으로는 이 구소련의 공산주의했던 그 유산을 청산을 못했어요. 그 공산주의했던 대표적인 그 유산이 뭐냐면 저는 부정부패예요. 부정부패.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렇게 잠재력이 많은데도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그 부정부패라든지 공산주의 안 좋은 유산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분들이 이 독립국가로서 국가 경영을 해본 역사가 길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이 좀 모호했고,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잘 단합되지 못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자신감도 얻고,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또, 유럽 오리엔티드라는 그런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확보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었다. 하드웨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또는 우크라이나의 긍정적인 변화, 이런 걸 통해서 펀더멘탈하고 긍정적인 변화 다 적용을 해도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앞으로 우크라이나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첫 번째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되겠다. 아까도 그 50개의 나라가 경제 제재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반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고 최고의 스타는 자유민주주의더라고요. 이 50개 나라가 보면 다 자유민주주의고 그 선진국이에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 치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어요. 또 선진국 치고 자유민주주의 아닌 나라가 없고 자 우리가 중국을 보세요. 뭐 선진국이라 안 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 공식을 보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발전 이게 선진국의 가장 큰 하이 스탠다드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또 베니핏이 많아요.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는 방산이야. 지금 뭐 가장 그 무기 타작도 많은 게 한국하고 저 북한이. 예. 그래서 러시아는 막 북한한테 엄청나게 친해지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K방산 날개를 달았고 두 번째는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하고 이제 러시아 간에 이제 그 에너지 이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LNG를 수입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전 시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 좋은 소식이 이제 체코에서 우리가 이제 원전을 갖다 수주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폴란드부터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그 협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K원전이 엄청나게 이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길을 뚫었다. 그 다음에 또 조선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러시아 가스, 러시아 석유를 갖다가 PNG 뭐 가스관을 해가지고 유럽에다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도 이제 LNG를 통해서 수출을 해야 되고 유럽도 LNG를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선박에 조선의 수요가 많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에요. 자 아직 그 우크라이나가 서방하고 러시아 이거는 1라운드예요. 진짜 메인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서방 간에 이게 진짜 경쟁이 될지 컨플릭트가 될지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서방 간의 경쟁은 분명히 무역전쟁 양상으로 나타날 거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나 그 EU 그런 좋은 시장을 갖다가 세계 공장 역할을 하던 좋은 시절은 끝났다. 그러면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후복구. 자, 전후복구가 이제 본격화되면은 저는 여기서 가장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필요한 우리가 국가발전 노하우들 또 산업발전부터 분야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만큼 모든 걸 갖춘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이제 뚜껑이 열리면은 저는 대한민국이 단연 챔피언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사람들은 자꾸 러시아 시장이 크고 우크라이나 시장 적다. 이거는 아마추어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는 챔피언 리그입니다. 그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중국이 선진국도 아니지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이 챔피언이 되면 이거는 그 글로벌 챔피언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메리트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그런 티켓을 가지는 차원에서 이거는 정말 가장 큰 무대고 우리가 가장 챔피언이 되어야 될 그런 그 큰 스펙타클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점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제 안 되는 일에 그냥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 미국하고 뭐 EU 나발이에 우리가 뭐 들어갈 놈이 뭐냐? 그 왜 그런 거 좀 그 자기 폄하적인 얘기할 거 없잖아요. 미국하고 EU가 경쟁력이 있는 것도 많지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제 뉴 마샬 플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뉴 마샬 플랜의 가장 그 레퍼런스 주인공이 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진국들은 한국을 갖다가 이미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도 엄청 한국 모델을 선호하고 있는 거고 또 한국하고 우크라이나는 누가 있냐 하면은 지정학적인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하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인 쌍둥이다.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는 그 3만 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 다음으로 예? 고레인 주지사가 엄청나게 전쟁 영웅으로 떴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강점은 뭐냐면 속도예요 속도 옛날에 우리가 뭐 빨리빨리 하면 굉장히 창피한 걸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뭐 진짜 대한민국 갖고 있는 태어난 DNA예요 예. 뭐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국가발전 노하우라든지 새마을운동을 포함해서 이런 그 무브먼트 경험이 더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보면은 우리가 뭐 미국이 됐건 EU가 됐건 우리는 충분히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뭐 이런 반면에 아까 우리가 외교안보의 정치화라든지 이념화는 좀 지향을 해야 되는데 그 우리도 좀 냉정하게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제 실리 국익 외교하고 가치 외교를 자꾸 이렇게 그 대비해서 봐. 예. 그런데 저는요 가장 가치 외교에 충실했을 때 그게 최고의 실리고 최고의 국익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지금은 그 PR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시대지 우리가 애매하게 줄타기하고 회색 국가로 남을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미중 관계가 좋고 미래 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는 뭐 양다리 걸치고 하는 거 되지만은 지금 PR 구분이 명확한 시대에 또 우리가 양다리 걸친다든지 아니면 목 싹 그 해가지고 정체성이 좀 모호한다든지 그러면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양쪽에 다 부림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타협 불가하다는 그 단호함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그 아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 세 가지 족쇄가 있는데 우리도 좀 우리 스스로 족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교안보가 이념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는 거, 이거. 그 다음에 또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성공신화에 지금 안주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1% 가능성만 있으면은 가겠다는데 지금은 99% 가능성만 있어야 가겠다. 그게 너무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런 기업가 정신, 야생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좀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지금 또 국제정치 지지하기 어마어마한 그 위기인데도 너무 우리가 국내 문제에 지금 함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시야를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뭐 대한민국이 자꾸 이제 소국이니까 소국답게 해야지 뭐 대구한테 뭐 되느냐. 자, 걔들한테 그 체면하고 암시하는 게 우리는 그건 할 필요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중소국가 아니고, 우리도 글로벌, 뭐 G10을 넘어서 G4, G5까지 갈 수 있다는 좀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그걸 위해서 역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만든 거는 글로벌이 있듯이 지금부터도 역시 글로벌이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시야를 글로벌 오리엔티드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냐. 예, 그래서 그 이 우크라이나 문제에는 한 국가에 대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 어떤 그 역사를 바꾸고 문명을 바꾸는 이거는 진짜 아마 70년, 100년 사이에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될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앞으로 더 비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도태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안보에 대한 보험이라고. 아까도 어떤 분들이 자꾸 뭐 실리니 국익이니 해가지고 뭐 중국 러시아에 따지는 사람들 예,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믿을 수 있나요? 북한을 믿을 수가 있나요? 그 러시아에 우리가 민낯은 2014년도 받고 2022년에도 받고 지금도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우리한테 확실한 우군이 누구예요? 역시 우리 6.25 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 50개 나라 결국 50개 나라 이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거지 애매하게 러시아, 중국, 북한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우리한테 안보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그때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사태 때 뭘 했지 그럼 진짜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를 된다. 그래서 안보의 보험 차원에서 우리는 이 50개 나라하고 같은 가치를 공유한 나라들하고 같이 갔을 때 희망이 있는 거다.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제한된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가질 수 있는, 리워드, 보상은 훨씬 많다고 봐요. 아까 말한 대로,
우크라이나가 동유럽 내에서 제2의 대한민국이 되면은, 그것도 우리한테는 뭐, 우리 뭐, 어마어마한 부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제2의 베트남 전략으로 해서, 대한민국 기업이 5만 개, 10만 개 가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생산, 물류, 수출의 허브로 만들어서, 유라시아, 아니, 그, 유럽하고 중동, 아프리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마어마한 커버를 만든다. 뭐, 이게 최고의 우크라이나 전후복구고, 또 우리한테도 이게 최고의 하나의 그, 솔루션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푸틴의 시대는 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러시아가 어떤 그 페널티를 데미지 관리를 하는가에 달려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까지 우리가 좀 잘 해서, 빨리 러시아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큰 그림과 디테일을 가져야 된다.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하면서 늘 대한민국 가져야 될 비전은 앞으로는 저는 뭐 역시 동북아시아가 가장 그 미래의 그 핵심이라고 보고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이제 서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한 800km예요. 그럼 우리 고속철도 뭐 시간당 4시간 따져도 2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바롭스크까지도 또 800km예요. 그럼 또 2시간 거리예요. 아무르주까지 해도 또 뭐 800km.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고속철도 없는 나라가 딱 두 나라인데 북한하고 러시아예요. 중국은 지금 훈춘까지 다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 중심의 고속철도 시대가 되면은 일일 생활권이 된다. 그리고 단일 경제권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또 동북아시아 중심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비전과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정말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고 단계적으로 G8에 진입한 넘어서 G4, G5까지 진입할 수 있는 좀 그런 큰 비전을 좀 가져야 된다. 예.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떻게 진출할 거냐? 뭐 너무너무 이제 좋은 사업들은 많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포럼만 해도 한 20번 했어요. 그중에 이제 뭐 폴란드도 가서 했고 영국 가서도 했고 미국 가서도 했고. 우크라이나 가서도 했고, 국내에서는 한 10차례 이상 했고,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후복구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한 1000페이지도 안 만들어 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시야가 좀 잘못돼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만 찾고, 저는 할 수 있는 것만 찾고, 네, 물론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그렇지만 전쟁 중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쟁 후를 대비해서 지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처음부터 그냥 전쟁하는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뭐 그러면은 희망이 없죠. 예.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다는 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스마트 시티예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난민이 지금 1,200만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 전쟁 지역에 갈 수도 없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안 되고, 앞으로 그 지역은 영구적인 분쟁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폴란드 가까운 이런 데 지역을 중심으로, 1,000만을 수용할 수 있는 100만 단위의 스마트 시티가 수요가 많을 거라고. 그리고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 소득 창출이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산업공단 테크노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분야가 말이죠. 하여튼 뭐 등등등등 해서 우크라이나는 하여튼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도 너무 많다. 자, 그 중에 하나 저는 농업이라고 봐요. 여기 이제 우리 김건희 회장님이 또 농업 전문가신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도 이 100만 헥타르를 좀 우리가 하자. 네? 100만 헥타르 해가지고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농업부터 가공부터 농산업부터 해가지고 또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유통물류까지 해서 네? 하나의 농업의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식량 문제 해결하고 우크라이나는 농업의 부가치를 좀 높이자. 우크라이나는 그거 할 수 있는 가장 그 적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하여튼 뭐 등등. 제가 한, 언제까지 하면 한 10분? 예, 10분. 예, 예. 예. 자,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정부나 이제 민간한테 그 해야 될 제안들이 많은데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정부에 제안할 건 저는 그 UN의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가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하나의 큰
슬로건이 되면 좋겠다. 이거는 유엔의 이제 지속 과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후복구가 됐건 러시아의 진출을 됐건 SDG는 뭐 정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 있는 무기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정부에서 이제 좀 전담기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 그 다음에 러시아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를 해서 유라시아 전체를 좀 균형 있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자, 제가 이제 평생 외교관으로서 가진 게 이 비전인데, 그래서 첫 번째 1단계는 100만 헥타르. 제가 카자흐스탄 있을 때 진짜 100만 헥타르 제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100만 헥타르 100만 평이 아닙니다. 헥타르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농경지가 150만 헥타르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100만 헥타르가 이게 현실적이고 우리가 농업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농업이 미래라는 걸 내가 이제 많이 알게 됐고, 어쨌거나 뭐, 자,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100만 헥타르 확보해서 밸류체인을 만들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해가지고 이 모델을 유라시아로 확대하면은 이게 뭡니까? 농업의 실크로드다. 세 번째는 지금 농업하고 관련 안 된 첫방 산업들이 뭐가 있어요? 에너지부터 환경부터 뭐 바이오부터 뭐 다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수평적인 인테그레이션 통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멀티플 실크로드고 이게 SDGs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이걸 좀 치고 하자. 그런 제언이고요. 자, 그래서 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균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한쪽만 보고 다른 쪽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우크라이나가 중요하다고 그러지만은 또 다른 데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인도적 지원하고 전후복구하고 앞으로 전후질서가 이제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정해질 겁니다. 우리가 마샬 플랜 하고서 만들어진 게 OECD더라고. 앞으로 이제 제2의 마샬 플랜 되면은 제2의 OECD 같은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전후질서를 좌지우지할 텐데 대한민국이 여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룰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홍고, 극동 러시아, 그리고 투만강 중심의 남북 러중 협력. 또 앞으로 이제 꿈의 무대가 북극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뭐 하여튼 요런 걸 갖다가 유라시아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한다면은 아마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한테는 어떤 그 비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뭐 등등해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 문제를 통해서 이게 이제 한반도하고 동북하고 다 연관이 있죠. 이게 이제 유라시아하고 연결이 되죠. 이게 글로벌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게 미래하고도 연결이 되죠. 이게 역사하고 문명 차원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제를 좀 통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꾸 우리가 뭐 지정학의 리스크가 크고 그런 거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저 아프리카나 가있고 라틴 아메리카나 가면은 뭐 유교전쟁은 없겠지만 뭐 지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강한 또 터프한 환경에서 또 강한 국가가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만큼 또 지정학적으로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부산을 가보면은 아시아 태평양 진출할 수 있죠. 또 북극에 갈 수 있죠. 또 유라시아로 갈 수 있죠. 이런 그 세계의 필라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이제 못 살고 그랬을 때는 지정학의 리스크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넘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지정학의 리스크가 아니라 지정학의 축복이다. 그리고 이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러시아나 중국 같이 힘으로, 무력으로 우리가 이제 글로벌을 평정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밸류. 가치 가지고 우리는 그 글로벌을 평정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한민국이 만든 가치가 아니라, 유엔이 만든 SDG의 다섯 가지 P. 그래서 대한민국이 밸류 메이크가 된다. 그리고 제가 현직 대사할 때도 그런데요. 이 유럽 대사들이 이제 대한민국한테 그런 기대가 있어. 그거 뭐냐면은 이 선진국은 선진국 병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파리 올림픽도 그렇고 모라를 했었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이제 정체성이라는 가치관이 너무 이렇게 좀 약간 모도되는 거라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좀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어서 선진국이나 개도국에 좀 희망을 주어달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떤 그 미션은 하나의 그 호흡일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후국부에 잘 참여하고 해서 하나의 좋은 역사를 만드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크가 돼야 된다, 될 수 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사람들 제가 이런 특강을 100번도 드렸을 텐데 늘 부닥치는 문제가 지금 너무 우리가 돼 있다 하고 상식하고 기존의 경험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만이고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제가 과거에도 그랬을까 봤더니 그 롯데 모스크바 진출하는 것부터 한국이 이스라엘 국가 기업 발전 역사 보니까 다 역발상이고 불가능한 그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 놨더라고. 그래서 특별히 지금 시기에 우리가 상식과 지식, 뭐 합리적인 경험도 투자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안목하고 통찰, 경륜, 영감, 비전, 야성, 가치, 이 인문학적인 통찰력이 저는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우리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오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터 드러크가 얘기했듯이 뭐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세계 1위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미리 디자인해서 그 목표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지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될 거냐 관중 입장에서 또 해설가 입장에서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선수로 들어가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정말 제2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최고의 이제 미래 대비다. 그래서 리액티브가 아니고 진짜 프로액티브 해야 되고 그런 오너십을 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새로운 게 아니라 장점은 역시 야성이다. 기업가 정신이다. 불가능한 꿈에 설정했고 그런 꿈에 도전했다는 거 그리고 그 무대가 글로벌이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백투더 베이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그게 최고의 솔루션이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